옛날 어린이들에게는 고한,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른이들은 두줄이야. 어떡하지? 마스크를 쓰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코로나 두 줄 딱 떴을 때 막 손발이 벌벌 떨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국내 자동차 업계도 두 줄이 떠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줄, 현대 제네시스의 오픈카 양산 소식이 뜨면서 드디어 최초의 국산 오픈카가 출시된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국산 오픈카가 무려 7대나 더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전두환 담배 피던 시절부터 뚜껑을 따고 도로를 달렸지만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진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K오픈카들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카TV 차돌박이 인사박스입니다. 치맥과 함께하기 좋은 자동차 이야기 차부심.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국산 오픈카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현대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이 양산된다는 소식에 드디어 국내 최초 오픈카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자동차를 사랑하는 저희 엔카TV 시청자분들께서 대를 저버리지 않고 딴지를 걸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은 국내 최초의 오픈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뚜껑을 따고 대한민국을 달렸던 국산 오픈카가 무려 7대나 더 있었습니다. 이 국산 오픈카 7대는 마치 7빛깔 무지개처럼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며 양산됐지만 그 결말 또한 무지개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지개의 끝에 숨겨진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지금부터 국내에 출시됐던 국산 오픈카들을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보면서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국산 오픈카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국산 오픈카가 무엇인지 알아볼 때 반드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7번째 국산 오픈카 GM 대우의 후륜구동 로드스터 G2X입니다. Go to extreme! G2X. 왜 이 차를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까요? 철저하게 2인승 컨버터블 차량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G2X는 264마력의 2.0L 터보 엔진을 달고 액체로 압력을 가해 균일한 모양을 만드는 하이드로 포밍 공법을 사용해 경량화에 성공했고 높은 비틀린 강성과 균형 잡힌 51:49의 무게 배분은 주행 성능을 높여줘 제로백 5.5초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출시가는 4,400만원으로 다른 수입 오픈카에 비해선 상당히 저렴했지만 문제는 그만큼 저렴이 오픈카인 티를 철철 내서 가오가 살다 말았던 게 문제예요. 어쩐지 싼 티가 풀풀 나는 플라스틱 덕칠 내장재, 지붕을 100%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하는 이 미묘함 쌈마이함이 오픈카 하면 떠오르는 단추 하나 눌러서 지붕 제껴지는 그 폭풍관지와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요. Go to extreme, 극단적으로 가보자는 이름과 함께 야심차게 국내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그 결과는 Go to 폭망이었죠. 아 근데 이 주행 성능은 좋은데 다른 건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이 감성 어쩐지 좀 익숙하지 않나요? 사실 알고 봤더니 미국 델라웨어 GM 공장에서 생산한 GM의 Saturn Sky라는 차를 수입해서 대우 로고를 받고 국산 오픈카라고 주장하면서 팔았던 겁니다. 당연히 G2X가 국산차냐 외제차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국산 오픈카 이야기를 할 때 이 차를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자동차 때문에 국산 오픈카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졌기 때문이죠. 애시당초 국산 오픈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먼저 오픈카의 정의는 깔끔해요. 오픈카가 뭐 콩글리시인 건 뭐 워낙 많이 아실 거고 영어로는 convertible 그러니까 접거나 벗을 수 있는 지붕에 있는 차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카의 정의죠. 자 이건 심플한데 문제는 국산차의 정의입니다. 놀랍게도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국산차가 뭔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당시 GM 사장님이 괜히 가오가 당했는지 G2X는 수입차다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서는 이 차량을 국산차로 분류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세턴 스카이보다 1,000만 원 더 비싸게 국내에서 판매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그 국산차 내수차별인가 뭔가는 그건가? 네, 이럴 줄 알았다.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차도 국산차라고 인정해줘도 되느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훗날 자동차 산업협회는 국산차라는 개념을 첫 번째 국내 생산 공장을 갖추고 두 번째 국산화율 60% 이상인 차로 국산차를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산차 기준을 만족시켰던 정한 최후의 국산 오픈카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여섯 번째 국산 오픈카, 1996년에 출시된 기아 엘란입니다. 엘란은 경영난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영국 자동차 메이커 로터스로부터 기아가 엘란의 생산 라인 및 설계를 인수해 국내 시장용으로 내놓은 차량이었어요. 엘란은 경량화를 위해 차체에 강화섬유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요. 플라스틱 차체 덕분에 지금 나오는 모닝보다도 훨씬 가벼운 무게였는데요. 금속 차체보다 훨씬 풍부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패션 리더였어요. 그리고 이거, 이 두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팝업 헤드라이트는 지금까지도 엘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그니처 매력 포인트죠. 기아는 단순히 엘란을 카피하는 게 아닌 국산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아가 자체 제작해 세피어와 크레도스에 사용하던 1.8L 엔진을 갖다 얹었고, 계기판도 크레도스, 뭐 에어컨이랑 도어 스위치도 기아차의 공용 부품, 센터 페시아와 시트도 엘란 전용으로 만든 국산 부품을 쓰는 등 무려 85%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사실 뭐 이게 어떻게든 좀 부품 단가를 낮춰서 코스트 다운을 해보려고 했는 건데, 그런데도 세금 등등을 포함하면 생산 원가가 4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자, 그럼 원가가 4천인데 이걸 얼마에 팔았냐? 2,750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팔 때마다 거의 1,000만원 넘게 한 대 팔 때마다 손해가 나는 거야. 그야말로 사장님이 미쳤어요를 온몸으로 실천한 기아였지만, 아, 양국! IMF 어서오고. 그렇습니다. 한국을 직격한 IMF,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IMF 아나바다 열풍에 플렉스의 상징인 오픈카를 타고 다니는 건 사회적으로 공개 채용당하기 딱 좋은 행위였고, 결국 4년이라는 판매기간 동안 1,000대가 조금 넘어가는 초라한 판매량에 그치며 엘란은 단종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내에서의 부진에서도 불구하고 비가토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수출이 됐어요. 일본은 80년대 버블 호황기의 스포츠카 열풍이 불면서 일명 헤이세이 ABC라고 불리는 경영 스포츠카의 천국이자 자국 자동차 점유율이 95%가 넘어가는 철옹성이었는데, 그 일본에서 기아의 오픈카가 200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뭐 이게 200대에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일 무역 분쟁 터지기 전인 2018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승용차가 다 합쳐서 76대밖에 안 돼요. 마이너하고 마이너한 오픈카로 이때보다도 훨씬 더 나은 실적을 냈단 거예요. 비록 로터스의 후광에 기댄 판매량이긴 했지만 한국도 이런 차를 만드는 수준까지 왔다는 걸 스포츠카의 천국이자 수입차의 무덤 일본에 보여준 의미가 있는 국산 오픈카였죠. 하지만 이 기아 엘란보다도 더 빨랐던 해외에서 알아주는 최초의 국산 정통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섯 번째 국산 오픈카. 쌍용 자동차는 꿈과 낭만의 고급 스포츠카 캘리스타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92년 출시한 쌍용 칼리스타입니다. 자, 이 차는 더블 드래곤 쌍용답게 두 금수저 차덕후의 환상의 콜라보로 탄생한 차예요. 진도 모피그룹의 김영철 전 회장과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이 그 원투펀치의 주인공이죠. 선빵은 진도그룹의 김영철 전 회장이었습니다. 1980년 겨울 영국 런던에 출장을 나가 있던 김 회장은 호텔 입구에 주차된 오픈카 한 대를 보게 되는데요. 보니까 이게 차가 너무 이뻐! 그래서 저 차가 뭡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패션 디자이너 로버트 양켈이라는 친구가 만든 팬더 리마라는 자동차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들리는 말이, 아 근데 저거 만든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 재고떨이 하려고 길에 내놓은 거야, 이러는 거야. 오히려 좋아! 거기가 어딥니까? 김 회장은 바로 팬더 자동차 공장에 찾아가서 12억 원의 부채와 직원 23명을 떠맡는 조건으로 1억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립니다.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새 공장을 짓고 한국산 차체를 쓰고 리마의 디자인을 다듬고 국산 부품 40%를 사용한 칼리스타를 만들어서 출시했는데, 이게 또 로쇼에서 선주문 150대를 받는 대박이 나면서 국위선양했다고 대통령한테 훈장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달달한 신호는 짧았습니다. 이게 막상 김 회장이 팬더사를 인수해서 굴려보니까 왜 망했는지를 알겠는 거야. 이게 출시 당시에 6,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740만원 정도였는데 사실 이게 별로 비싼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현대에서 팔던 중형차 스텔라 풀옵션이랑 비슷한 가격이었어. 근데 럭셔리카가 아닌데도 100% 수제 공정 주문 생산으로 차를 만들다 보니까 수입은 일정하지 않은데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데 마진을 높이려고 차값을 올리면 차가 더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적자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원래 덕후 마음은 덕후가 하는 거잖아요.
김 회장이 같이 자동차 동호회를 하던 자기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좀 했는데요. 근데 친구가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오히려 좋아! 네 회사 내가 인수해 갈게! 그게 바로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이었죠. 쌍용의 김석원 회장은 13살 때부터 운전대를 잡고 국내 유일의 포르쉐 955 오너였던 걸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80년대는 국내에 외제차 수입이 금지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화자동차를 인수하자마자 연구용으로 쓰겠다는 명목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던 고급 외제차 포르쉐 955를 국내 최초로 딱 한 대 수입해오는 패기를 보여줍니다. 이게 당시 전 세계적으로도 오너가 몇 명 없었어요. 뭐 빌 게이츠 정도? 자, 근데 이렇게 포르쉐 955를 딱 들여오니까 어떻게 시동을 걸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연구원들이. 자, 이게 연구원들도 난생 처음 보는 포르쉐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어버버하고 있는데 김석원 회장이 몸소 차를 끌고 등장해 포르쉐 955 시동을 켜고 유유히 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포르쉐 김빠이 전설이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차 욕심이 심했던 사람이니까 다음 스텝을 안 봐도 뻔하죠. 쌍용이 팬더를 또 인수해 갔어요. 그런데 쌍용이 스포츠카를 만들고 싶은 회장님 욕심에 영국의 팬더를 인수한 것까진 좋았는데 100% 수제작 스포츠카라는 적자를 부르는 근본적인 공정 한계는 그대로인 상태였죠. 아, 그럼 뭐 배우면 되지 않냐, 이 생각으로 쌍용이 100% 수작업 제작 기술 전수를 위해 엔지니어들을 영국으로 유학 보냈지만 그게 또 쉽게 전수되는 스킬이 아니었다 보니까 쌍용은 칼리스타를 손에 들고도 그림의 떡으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있을 차덕호 김 회장이 아니었죠. 쌍용은 90년 8월 영국에 있는 팬더사의 생산 설비를 싹 뜯어서 설비 자체를 아예 평택 송탄 공장으로 들여와버려요. 결과론적으로 메이드 인 평택 부품을 만들어서 칼리스타 국산화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아, 이게 국산화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좌우지가 메이드 인 평택이니까. 거기다가 이 차량 국산화율 기준에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수입한 부품도 국산에서 재가공을 하면 국산화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칼리스타는 100% 수제 조립 공정, 그러니까 재가공을 거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엔진 등의 주요 핵심 부품을 제외하고는 국산화 비율이 대폭 증가한 기적의 논리가 성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992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첫 출시된 칼리스타는 수제 조립식 알루미늄 보디와 포드의 6기통 2900cc 145마력 엔진으로 최고 시속 208km, 제로백 8.45초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무이했던 정통 로드스터 클래식 국산 스포츠카였습니다. 뭐 이전에 스쿠프라고 현대가 내놓은 차가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현대도 스포츠카라고 주장하기엔 좀 쫄렸는지 스포츠 루킹카, 그러니까 스포츠카처럼 보이는 차인데 스포츠카는 아닌 그 무언가인데 스포츠카이고 싶은 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산 스포츠카는 바로 이 칼리스타였다, 이 말씀이죠. 문제는 그랜저를 쌈싸먹는 3,000만원이 넘는 가격에도 순정 닭다리 랩으로 창문을 열고 닫아야 했던 극한의 괴리감처럼 우리나라에서 칼리스타는 우리나라 도로에서 용납되기엔 지나치게 개성 넘치고 가성비를 내다버린 자동차였고 그랜저만 타고 다녀도 꼽주던 90년대 유교 드래곤의 포스는 더블 드래곤 쌍용도 감히 넘을 수 없던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결국 쌍용 칼리스타는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단 2년 만에 짧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담으로 이 칼리스타를 만들어냈던 두 더블 드래곤의 현재 근황이 참 상반되는데요. 칼리스타 개발을 주도했던 김영철 전 진도그룹 회장은 이후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를 국내 라이센스 발행하며 여전히 자동차 업계 배후의 큰 손으로 남아있지만 김석원 전 쌍용 회장은 쌍용 그룹의 온갖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땡겨서 쌍용차에 투자를 했지만 4,500억 원을 투자해 만들어낸 체어맨을 끝으로 IMF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차 업계와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 쌍용그룹의 공적 자금 3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치소에서 콩밥을 좀 자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처럼 칼리스타는 처음 나왔을 땐 처참히 망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없어서 못 구하고 어쩌다 길거리에서 보이면 난리가 나는 국산 오픈카계 전설의 탈룰라로 남아있죠.
자, 국내 최대 중고차 플랫폼 어디죠? 그렇죠, 저희 엔카. 저희 엔카닷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G2X와 엘란 중고 매물은 찾아보실 수 있지만 이 칼리스타만큼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야말로 이 차량의 유니크함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데요. 딱 이 칼리스타까지가 우리가 흔히 오픈카 하면 떠오르는 디자인을 갖고 있던 다섯 번째 국산 오픈카였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자, 솔직히 여기까지는 예상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칼리스타 역시 최초의 국산 오픈카는 아니었습니다. 저 차돌박이 오늘은 조금만 더 깊숙이 잊혀진 역사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산 오픈카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국산 오픈카가 무려 4대나 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4대 중에 3번째, 4번째, 2번째 국산 오픈카가 모두 같은 회사의 작품이었죠. 과연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국산 오픈카를 정대만 3.10마냥 스풍스풍 꽂아놓은 이 도전정신 충만한 회사는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이 회사를 보면 드래곤볼의 베지터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긍지 높은 사이어인의 왕자 베지터. 하지만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핏덩이 하급전사 손오공에게 패배하는 굴욕을 겪게 되죠. 영원한 2인자로 추락한 베지터는 열등감을 불태우죠. 손오공을 꺾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까지 팔았지만 끝끝내 손오공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국산차 업계의 영원한 2인자가 된 기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나중에 만들어진 현대자동차에 밀려 현대를 꺾고 정점에 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악마에게 홀린 것 마냥 국산 오픈카를 만들어댔던 거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네 번째 국산 오픈카 기아의 록스타였습니다. I don't understand. Yeah, I do. 이게 무슨 국산 오픈카냐 싶긴 하겠지만 아 좌우지간 뚜껑이 따지지 않습니까? 일명 호루라고 부르던 소프트탑을 딱 벗어 제끼고 오픈에어링이 가능했습니다. 기아 록스타는 당시 국군에서 사용하던 리얼집차 K111을 베이스로 정확히는 기아 자동차의 자회사였던 아시아 자동차에서 생산한 소형 SUV였죠. 군용 지프가 베이스되었다 보니까 지프 랭글러와도 비슷한 점이 몇몇 존재했는데요. 특히 마음만 먹으면 윈드실드도 접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랭글러와는 달리 락스타는 저걸 한번 접는 순간 다시 앞유리를 닫아도 고무 몰딩이 뭉개지는 바람에 그냥 비만 오면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흘렀어. 그야말로 인생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자폭 초필살기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다만 이 록스타는 최근 아름아름 인기를 끌고 있는 스즈키 짐니와 비슷한 사이즈의 소형 SUV였는데 짧은 휠베이스와 크기 덕분에 험지 주파력은 상당히 좋았다는 게 정설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자 사실 이 락스타는 묵혀둬도 너무 오래 묵혀둔 시대에 너무 뒤처진 차였습니다. 최초 개발이 1983년이었는데 전두환 정부의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 탓에 출시를 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이 지나버렸고 무려 1990년이 되어서야 정식 출시했던 차였죠. 앞뒤 모두 판스프링을 쓰는 것도 부족해 군용 지프의 적재한 공간에 직각이자를 쑤셔넣은 2열은 그야말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타야 하는 차였고 그나마도 디젤 엔진 모델은 고속주행 때 엔진 실린더 헤드가 깨질 수 있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 탓에 내구력이 좋다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뭐 그나마 상품성을 좀 키워보겠다고 폭이 좁은 군용 타이어 대신에 접지면이 넓은 광폭 타이어를 채택했던 건데 문제는 이게 또 파워 스티어링이 없었다 보니까 그 높은 접지력의 타이어 조향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완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뭐 난 나보다 약한 자의 말은 듣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참 뭐 냉정하게 평가해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던 락스타는 한동안 군대에서나 쓰지 민간에서는 외면받는 그야말로 마스터 취급을 받으며 결국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자 근데 자회사가 오픈카를 만들 동안 본진인 기아자동차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을까요? 뭐 했긴요. 벌써 오픈카 한 대 만들어 놨었습니다. 탄생 자랑스럽게 태어난 그 이름 프라이드.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국산 오픈카 바로 1988년 출시한 프라이드 소프트탑입니다. 야 뭐 프라이드는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워낙 유명한 차죠. 뭐 근데 프라이드 캔버스탑을 보면 이런 차가 있었다고 경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수동인 줄 알았지요? 자동입니다 여러분. 트렁크에 딱 보시면 캔버스탑 나는 캔버스다.
이게 이런 대담한 시도가 가능했던 게 프라이드가 일명 메이플 프로젝트, 그러니까 설계 마츠다, 생산 기아, 판매 포드의 삼국 합작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이에요. 해외 판매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오픈카 모델도 과감하게 개발을 하나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암만 해외 판매를 염두에 뒀어도 이게 국내에서 안 팔릴 게 너무 뻔한 이 차를 만들게 된 이유를 생산해보면, 이 당시에 기아 CEO가 김순홍 씨라고 엔지니어에서 사장까지 된 입지전적인 양반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시기 기아가 참 기술력 확보, 여러가지 신기술 도입에 엄청나게 진심이었어요. 기아 자동차가 현대차를 제끼고 세운 국내 최초 기록이 한두 개가 아닌데, 자, 이 시절의 기아 과학정신에 대해선 제가 지난 차부심에서 자세히 다뤄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요거 같이 봐주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국내 최초로 세단으로 제로백 4초 뚫어버린 도라이가 뭐다? 스바라시 띵크빅 어소시에이션! 그렇습니다. 대단한 창의력 대단길 조직연합체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요. 자, 아무튼 최근 와서는 프라이드 캔버스탑을 발견하면 바로 자동차 커뮤니티 인기글에 올라가는데, 막상 출시 당시에는 인기가 엄청 없었어요.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당시 이 옵션을 달 수 있는 프라이드 3도어 가격이 한 400만원, 이 프라이드 소프트탑 가격이 거의 200만원이었는데, 문제는 저 옵션을 달아봐야 프라이드였다는 거야. 뚜껑이 열려봐야 프라이드. 제가 저 시대에 저 차를 몰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저 프라이드 캔버스탑이 받은 취급이 지금 아반떼 N이 받는 취급이랑 좀 비슷했지 싶어요. 철수 아빠 저 차 뭐야? 저거 현대 스텔라노는 중형차인데 내 프라이드 오픈카고 16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개방감도 내 차보다 훨씬 안 좋아. 그럼 16만원부터 저걸 사야지. 철수 아빠 야! 그렇습니다. 저 차가 나왔던 1988년에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폰이 끌고 호텔을 갔다가 발레 파킹을 안 해줘서 빡쳤던 나머지 스텔라 뽑았다는 사연이 신문 기사로 날 정도로 차의 등발이 곧 가오와 직결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살 돈이면 그냥 등발 좋은 중형차, 뭐 르망이라던가 스텔라라던가 뭐 그런 거 사는 게 훨씬 있어 보였다 이거죠. 자, 하지만 이 과학의 기아가 어떤 자동차 회사입니까? 이미 기아는 프라이드 소프트탑 이전에 전고가 2m에 달하는 엄청난 등발의 국산 오픈카를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그 괴물 오픈카의 정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등장한 국산 오픈카, 1983년식 기아 세레스입니다. I don't understand. I'm gonna have to call the director. Yeah, right. 자, 제가 아까 락스타 때 뭐 그래라니 넘어가셨던 분들도 지금은 좀 꿈틀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쩝니까? 이게 그 국산 오픈카의 정의에 부합을 해버리는걸요. 자, 1983년 기아가 제작한 세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농사의 신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닉값을 지대로 했어요. 트럭 한 대로 뭐 탈곡기도 돌리고 양수기도 돌리는 농촌의 만능 일꾼이었어요. 거기다가 차고를 높이고 농촌의 비포장 논밭을 뒤집어 놓고 다니셨던 농촌 환경에 최적화된 다목적 트럭 K 유니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오픈카냐? 초기형 세레스는 보시다시피 소프트탑을 채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뭐 사실 오픈에어링보다는 제조 단가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철판보다 캔버스가 쌌다 이거지. 뭐 그래도 이 소프트탑을 벗겨내면 운전석에서 오픈에어링을 할 수 있긴 했지만, 하지만 제가 이 차를 국산 오픈카라고 주장한 이유는 1열이 아니라 바로 2열 좌석입니다. 근데 싱글캡으로 보이는데 2열이 어딨냐고요? 어딘요? 바로 여기죠. 뒤쪽에, 요 뒤쪽에 달린 좌석 색칸 보이시나요? 사실 이 시대에는 알게 모르게 트럭 뒷칸에 타는 경우가 제법 있었는데, 당연히 이 시절에도 진칸에 사람이 타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레스는 2열의 소프트탑 지붕과 함께 정식으로 보조좌석을 채택했는데요. 정식으로 안전벨트가 있어서 실제 법적으로도 세레스는 3에서 6인승으로 인정받았고, 합법적인 2열 오픈에어링이 가능한 국산 오픈카였죠. 뭐 하지만 보다시피 KTX 역방향처럼 거꾸로 오픈에어링을 하는 차라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전 좌석 오픈에어링이 가능한 진정한 대한민국 최초 국산 오픈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 최초 국산 오픈카는 2000년대 넘어서까지도 국내에서 판매가 됐고, GTX 얘기 드렸을 때 말씀드린 국산차의 정의로 따져본다면 최초의 국산 오픈카이자 최후의 국산 오픈카인 셈이죠.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후의 국산 오픈카, 바로 그 정체는 코난도.
오라 코난도의 세계로. 그 정체는 막가는 인생의 오프로드 명가 쌍용이었습니다. 1980년 출시한 3기 신진 지프, 훗날의 코란도가 그 주인공이죠. 국내 1세대 자동차 제조사인 신진자동차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목따고 다니던 윌리스 지프의 민수형 카이저 지프를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국내 지프차 시장을 개척했는데요. 문제는 이 지프를 제공해주던 미국 AMC가 워낙에 깐깐하게 부품 규제를 하는 바람에 국산화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요즘도 잘 안 쓰는 3800cc 가솔린 엔진만 쓰도록 강제해가지고 지프가 그야말로 기름 잡아먹는 하마였습니다. 결국 신진자동차는 AMC와 갈라지고 난 뒤 1980년 디젤 엔진을 사용해서 연비를 크게 높인 독자 모델을 출시합니다. 덕분에 국내 생산과 국산화율 60% 이상이라는 국산차 기준도 만족시킬 수가 있었고, 소프트탑 모델은 빵빵한 증칸 덕분에 화물차로 취급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출시 초기부터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가 이름이었어요. AMC와 갈라선 신진자동차는 지프 브랜드의 상표권 갱신 불가가 거의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 때문에 신진자동차는 거화자동차로 이름을 바꾸고 이 차량에도 지프가 아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코란도였죠. 막 한국도 할 수 있거든? 뭐 이런 깡따오가 묻어나는 이름이었죠. 그래도 아직 라이센스가 남아있을 때에는 지프 코란도 이제 이런 이름으로 같이 팬네임 개념으로 운영을 했는데, 85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지프라는 이름을 버리고 코란도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코란도 4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4인승 소프트탑 모델은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통기타 튕기던 시절 최고의 간지폭풍 오픈카로 묻 대학생들의 심장을 사로잡았습니다. 96년에는 1980년 이후 무려 26년 만에 풀체인지를 한 뉴코란도가 출시되는데, 이 뉴코란도 역시 소프트탑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구형 모델처럼 운전석 뚜껑까지 열리지는 않았지만 소프트탑 2열 개폐가 가능했기 때문에 96년 기준 대학생이 갖고 싶은 차 1위를 차지하는 위험을 선보이기도 했죠. 이 뉴코란도 소프트탑은 일반 모델보다 15% 정도 가격이 더 비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무려 2005년까지 생산되며 국산 오픈카의 자리를 고독히 지켜왔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무려 500대가 넘는 뉴코란도 소프트탑 오픈카가 마니아들의 관심 속에서 거리를 누비고 있었고, 사실 지금까지도 저희 엔카에서 새로운 질주를 기다리고 있죠. 자, 이렇게 쌍용 코란도부터 기아 엘란, 대우 G2X까지 대한민국을 달렸던 자랑스러운 역대 K 오픈카 1호부터 7호까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눈치 빠르신 분이라면 지금 하나 알아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K 오픈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픈카를 만들었던 회사들은 다 회사가 망조가 들어서 다른 회사에 팔려갔다는 소름 돋는 공통점이죠. 뭐 그나마 직수입한 차를 라벨가리만 했던 대우는 눈으로 치더라도 기아나 쌍용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오픈카 만드는 회사야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 욕심에 둘 다 비싼 돈 들여서 영국 출신 오픈카를 들여왔다가 대차게 말아먹으면서 회사 경영에 치명타가 됐었단 말이죠. 사실 이게 오픈카라는 게 참 그래요. 그 차를 좋아하는 분이든 차에 별 관심이 없는 분이든 한 번쯤은 넓게 펼쳐진 해안도로에서 오픈카 뚜껑 따고 달리는 상상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특히 저처럼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오락실에서 이 게임했던 기억 다 나실 건데요. 야 내가 어른 되면 무조건 이런 차 사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꼬맹이들이 커서 열심히 돈도 벌고 차도 사고 하는데 주변을 보면 정말 웬만해서는 오픈카 타고 다니는 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게 막상 차를 살 때가 되면 오픈카가 참 비효율적이고 포기해야 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봄엔 미세먼지 날려, 여름엔 더워, 오픈카 뚜껑 따기보다는 뚜껑 따기 안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다고 또 이 오픈카가 성능이 막 엄청 떨어지냐 그게 또 애매한 게, 같은 동급의 스포츠카랑 비교해보면 오히려 성능이 뒤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뚜껑을 열고 닫아야 되니까 공차 중량은 늘죠. 공차 중량이 늘어나니까 성능은 줄죠. 성능은 줄었는데 내구력까지 줄어들면 안전이 문제니까 이런저런 보강기술 넣다 보면 가격도 늘고 무게도 늘고 성능은 줄고, 간지 하나, 오픈에어링 간지 하나를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실용성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픈카는 전통적으로 시장 규모가 적었고, 천하의 벤츠조차도 S클래스 컨버터블을 단종한다는 기사
기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멋진 거 하나가 엄청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비효율성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면 지금까지도 머스탱 오픈카 렌트해서 북섬일주 드라이브 하는 게 궁룰이잖아요. 여전히 오픈카는 너, 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로망의 상징입니다. 어릴 적부터 수많은 매체에서 노출되고 학습되었던 그 간지 드라이빙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아반떼엔 살 바엔 200볼트에서 뚜껑 열리는 차를 사야지, 오빠 신병이야 이 슬픈 드립이 유명해졌던 이유도 좌우지간 오픈카는 성능을 떠나서 로망을 자극한다는 사실에 다들 무의식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이번 폭탄 선언, 제네시스의 오픈카 양산 소식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거겠죠. 사실 현대 역시 그 누구보다 오픈카에 진심인 회사였어요. 스쿠프, 티뷰런, 투스카니, 벨로스터 컨버터블까지 틈만 나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의 오픈카 컨버터블 모델을 컨셉트카로 내놓으며 간을 봐왔었죠. 그런 점에서 현대가 이번 제네시스 X 오픈카 양산을 선언한 것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의 입지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를 방증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현대가 뭐 오픈카 하나 만들었다가 날려 먹은 들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의 입지가 흔들릴 일은 없다,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걷는 배짱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하지만 이번 제네시스 X 컨버터블에 대해서 아쉬운 소식이 한 개 전해졌는데요. 가격이 2억전부터 시작할 것 같다네요. 뭐 나온다 한들 내가 뭐 살 수가 있나? 이런 아쉬움이에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국산 오픈카를 기다려왔던 진정한 속마음 중 하나는 과거에 나는 못 샀지만 지금이라면 눈 딱 감고 지를 만한 자신의 로망과 현실 사이를 적절히 타협해서 수익 컨버터블보다 좋은 가성비로 국내에서 유지관리 편하게 받으면서 오픈에어링의 로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국산 오픈카를 기다려왔던 게 아닐까 싶단 말이죠. 솔직히 제가 그래요. 97년 기아 엘란이 2750만원에 팔렸을 때 그때 깡통 아반떼가 758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 국산 오픈카 이꼴 3.6 아반떼였다고. 이걸 지금 기준으로 치환을 해보면 깡통 아반떼 7세대가 1866만원 곱하기 3.6 하면 6700만원이란 말이죠. 이 정도 가격이라면 현실적으로 BMW 4 컨버터 할 수가 있구나. 안 팔리는 데다 이유가 있었구나. 자, 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현실을 오픈카로 고민할 만한 국산 오픈카에 가장 근접해 있는 회사, 그 회사 역시 최초의 국산 오픈카를 만들었던 쌍용이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제 그 KG 모빌리티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이게 아무튼 쌍용 일적에 내놓았던 KR10 스케치인데요. 요 위쪽에 보면은 그 소프트탑이 적용돼 있죠. 자, 이 스케치를 디자인한 이강 쌍용차 상무는 토레스를 디자인하기도 했는데요. 토레스 역시 렌더링과 큰 차이가 없이 출시가 되었고 이강 상무가 이 차는 무조건 코란도 이름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거품을 물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KR10의 코란도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과거 코란도의 상징이었던 소프트탑을 실제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행복회로를 막 좀 돌려보게 됩니다. 현대가 처음으로 오픈카 컨셉카를 선보인 뒤 30년을 존버해 기어코 오픈카를 정식 생산한 것처럼 오락실에서 두근대는 가슴으로 오픈카 운전대를 잡았던 우리도 국산차로 오픈카의 꿈을 이루게 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 굳게 믿으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잊혀진 K오픈카 얘기 마치겠습니다. 엔카TV 차돌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